친구니까 자주 만나게도 되고 그래서 많이 친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요. 지금은 헤리티지를 한 게 너무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블랙 가스펠이라는 장르를 이런 스쿨이 아니면 접할 기회가 좀 굉장히 없는데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신앙이 이렇게 또 성장해 나갈 수 있구나.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성가대랑은 다른 그런 개념이어가지고 신기했습니다. 하나같이 하셨던 말씀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의 톤이 있고 그게 하나님 선물이고 그것들을 잘 키워서 찬양하면 되는 거라고 되게 용기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녹음하고 촬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인상 깊었던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 기수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. 안 아쉬운 마음이 하나도 없고요. 정말 아쉽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만큼 너무 아쉽습니다. 5개월이라는 그 짧고도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아무 일 없이 끝난 것이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동안 함께 해왔던 선생님들 그리고 스텝 여러분 그리고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엄청 높이 올라가고 막 엄청 목소리 낮고 엄청 멋있고 하잖아요. 근데 그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. 그러니까 야 너도 할 수 있어. 야 너도 할 수 있어.